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28일입니다. 오늘 시합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자, 닥터지베라고, 최종 구단하고 김채영 7단이 1, 2회 갖고 이제 5번기를 벌입니다. 근데 이제 한명 3위까지는 내년 시드가 결정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선전 안 치르고 닥터지베 8명 리그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김은지 허소연이 둬서 김은지 5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30일 날 오유진이 부전승에 해서 올라가 있죠. 여기서 김은지 5단하고 오유진 9단하고 다시 여섯 번째 대국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바둑이 있었는데요. 자, 김은지 5단의 흑번, 허소연 3단의 100번입니다. 자, 뭐 초반 진행은 뭐늘 그렇듯 물 흐르듯 흘러갑니다. 뭐 특별한 그래프를 좌상 쪽에 그래프를 제가 띄워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어디서 변화가 있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보통 여기서도 이제 뭐 공격하는 수도 이쪽을 붙여서 공격하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추어들이 제일 좋은 수는 요거 딱 지키는 수죠. 귀. 요것도 프로들도 두네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놓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잔 재주는 안 부립니다. 바둑이. 여기도 이제 일종의 브루스팟입니다. 이 자리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브루스팟 자리 이제 두고 백이 약간 뛰어나가고 요 백집이 크죠. 흑은 두고. 야, 제가 여기서 우리 아마추어들이 음미할 만한 행마법을 하나 배웠는데요. 브루스팟은 이렇게 두 칸을 띠랍니다. 왜두 칸이냐? 그러니까 중앙을 여기 중앙에 지금 백이 두텁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을 이용당하는 선수를 안 당하게끔 중앙을 돌아. 그런데 김은지 5단은 낮게 뒀어요. 그러니까 아예 넓게 두면은 이런 교환을 해도 이 간격이 넓어서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좁게 벌렸을 때는 백이 예를 들면은 이런 교환을 하면은 어차피 이렇게 받을 때이 공간이 폭이 좁다는 거죠. 이거와 이돌하고 이돌 교환은 백이 이득이고. 참, 이게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넓게 했는데 뭐, 삭감을 해갖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건이 공간이 넓어서 이거는 흙이 좋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일단 뭐 제가 한번 중급자분들은 한번 알아둘 만한 행마법이라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예전에 세 칸뛰기는 이렇게 젖혀서 끊으라 그러는데 붙여서 끊을 때 이제 쓰는 상용의 수법인데요. 제일 나쁜 게 이렇게 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요거는 이제 중반 정석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상수들은 무조건 젖히죠. 이렇게 나가고 놓고 여기가 첫 번째 이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여기 백 세력이 좋은데 흑돌이 한칸 앞으로 나가니까 이건 일단 흑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미생이고 미생마가 있는 옆에 세력은 집이 아니다. 예전에 그다 배웠던 거거든요. 자꾸 앞으로 나가니까 이 백에 세력이 줄어서 두터움이 없어지니까 흙이 그래프는 흙이 한집반 정도 한집 정도 유리하다 그러는데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이 두터움이 제거가 되니까 놓고 여기서 야 여기도 뛰는데 이 자리를 맞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프를 보기도 전에 일단 흙의 입장에서는 이 선제 공격을 하니까 이 백도 위험하고 이 두터움도 사라지고 그이 귀도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게다 선수잖아요. 이런 거뭐별큰 의미도 귀가 이렇게 한 10집 정도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봤을 때는 흙이 좋은 것 같아요. 공격까지 해서. 그러니까 백도 급소 때리고. 야, 근데 여기서도 뭐 브루스팟은 뭐 여길 붙여라 뭐 놓고 뭐 여길 놓고 뭐 하여튼 뭐 복잡하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시원시원하죠. 그냥 확실히 덮어 씌우는데 그래도 나쁜 건 없어요. 씌우고 이 급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끊는 수가 있어서 야 근데 여기서도 여기를 지키라 그러더라고요. 블루스팟은. 그리고 이제 붙이고 나가는 수인데 뭐 김은지 3단은 이제 적극적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좀 떨어지죠. 여기 2.4에서 여기를 붙이니까 한두집 정도 떨어져요. 근데 뭐 인간이게 둘수 있는 그죠? 아주 뭐 역적의 수는 아니니까 야 이게 끊으려고 이렇게 뒀을 때
흙이 치고 이렇게 건너붙이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승부처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 붙여두고 끊고 놓을 때 일단 흙 모양은 좀 안 좋아요. 그죠? 사실은 여기서도 났을 때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된다 그럽니다. 이렇게 그럼 백은 연결하고 그 손 빼고 뭐 이렇게 오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뭐 무난하다 그러는데 김은지 3단은 타이트하게 더 갑니다. 여기 놓고 끊을 때 따고 야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수상전입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수상전인데 여기서도 시간들을 물같이 써요. 근데 정확하게도 수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백이 여기 붙이는 수 건너 붙이는 수 뭐 일로 붙이는 수 이 수읽기를 다 못하죠. 근데 그나마 여기서도 블루스팟을 한번 볼까요? 백의 블루스팟을 딱 건너 붙이는 수네요. 근데 딱 허소연 3단도 건너 붙입니다. 끊고 놓고 뻗고 야 정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 블루스팟입니다. 놓을 때 야 이게 지금 이적의 수가 될 뻔했어요. 사실은 백이 여기 났을 때 흙이 여기를 두고요. 백이 여기를 둘 때 흙이 끊고 백이 단수 치고 아 요건 아니구나. 요렇게 두는 게 아니라 요때 여기를 두면은 요 변화도를 조금 가보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저기가 안 되는구나. 이 변화도가요 이 여기를 덮쳤을 때 이렇게 끊으면 단수 치고 놓고 단수 치고 놓을 때 이거 잡으면 흙은 여기 놓고 이 하여튼 뭐 이 변화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 반반이랍니다. 그 이 수상전을 이걸 다 읽고 뒀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허소연 3단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살구가 되니까 지금 이 백도 문제가 뭐냐면은 흙돌이 이런데 오면은 백은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귀가. 그러니까 한 수 갈 수가 중앙이 굉장히 얇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도 단수 쳐서 이걸 있게 한 것만큼 흙이 유리하다 그럽니다. 한 3집 반 정도 그래프 나오지만 야, 그러니까 이 수상전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국후 복귀할 때도 뭐 답이 안 나와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갖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타협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서연 3단 입장에서는 뭔가 불리하다고 느끼죠. 여기도 좀 당연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승부수를 날립니다. 끊는 거 여기를 하나 해놓고 여기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부수인데 그러니까 또 이게 패착이라 그럽니다. 근데 허서연 3단 입장에서는 그냥 집 지키기로 가면은 바둑이 안 된다고 대세관을 자기 실력이죠. 그게 형세 판단이 자기가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끊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끊어져서 더 안 좋았다 그럽니다. 여기서 김문진 3단이 놓고 놓을 때 여기도 조금 진행을 해보면요 끊고 놨을 때 뭐 이걸 잡으러 갈 수가 없죠. 여기서 끊어지는 수가 있어서 이거는 놓을 때 이게 선수가 되고 놓을 때 장문이 돼 갖고요 이게 내수가 그래요. 이렇게 놓을 때 끊으면 나가야 되고 놓을 때 나가야 되고 놓을 때 뭐 하여튼 여기를 막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수상전으로 흙이 잡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흙도 호구 치고 근데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야 근데 여기서 진짜 감탄스러운 게 놓고 놀 때 있잖아. 야 여기를 이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서 이게 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마추어들은 이 패를 하면 이겼다 그런 거 아니야. 패감 두 번 쓰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마추어들은 항상 이길 생각만 하잖아요. 이 패를 졌을 때 이 귀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니까 더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여기 났을 때 흙이 따면 예를 들어서 백이 무슨 패감으로 이걸 하나 썼어요. 그럼 받아야죠. 그럼
100이 땄어요. 예를 들어서 흙이 무슨 폐가물 썼다고 칩시다. 에라 하고 이걸 100이 따먹으면 이제 이 귀 다 죽으면 이거 형세 판단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을 젖혀서 어? 이 귀 100의 블루스팟이 어딘가요? 어 여기 나오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나서 이거 바꿔치기 하면 이 그래프 보세요 여러분. 100이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추어들이 응, 왜 이거 패 안 해? 그러잖아요. 근데 프로의 프로들은 그게 틀리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읽고 김부지 3단 5단이 치중을 가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하고 딱 봤더니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둑이 유리하니까 이걸 잡는 척하면서 귀를 지키는 거더라고요. 놓으니까 이걸 잡고 놓고 따먹을 때 살아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패도 안 하고 이 귀를 튼튼하게 끝내기까지 했죠. 요것도 살렸죠. 여기도 좀 이득 봤죠. 야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이게 만든 거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요거 요런 것들도 참 우리들은 그냥 무조건 패해서 패졌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마추어들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그런 것까지 다 뒤처리를 깨끗이 하고 두네요. 그렇게 하고 이쪽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허소연 3단이 여기를 놓고 뻗었을 때 이제 그 다음 무슨 수냐 열 끊고 나오겠다 이제 그 뜻이죠. 그럼 바둑이 지금 몇 집이냐 10집 정도 9집 정도 유리해요. 야 근데 김은지 3단이 이제 마무리하는 수법 그러니까 저기 그 해설자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간이 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을 때 쉽대요. 이겼으니까. 근데 김은지 3단은 5단은 여기 들여다보고 놀 때 야 이 수를 다 감탄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바둑을 하는데 여기서 블루스팟이 어딘가 한번 볼까요? 야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붙이는 수가 블루스팟인데 어딜 두나 보세요. 야 그 자리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를 두는데 바둑TV를 제가 나중에 와서 돌려봤더니 그 이상훈 해설자 그러더라고요. 와 이래서 김은진가 이래서 김은지구나를 알겠다고. 치받으니까 대저쳐서 놓고 단수치고 놓고 더 강하게 둬서 이거는 최종구단한테 배운 것 같아요. 최종구단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기고 있을 때 여자 선수들한테 좀 양보했더니 가끔 지더라. 그 뒤로는 강하게 둔다 그러는데 김은지 5단도 최종구단한테 배웠는지 지금 10집 이기고 있는데 아예 그냥 싹을 자른다 그러죠. 그냥 탁 해갖고 그냥 이들을 거꾸로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승부는 여기서 보시면 10집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1년에 이제 여러분들 한번 그냥 기보 흐름만 한번 쭉 보세요.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둡니다. 그래프 떨어지는 한번 그래프 보시면서 점점 벌어져요. 단수 치고 놓고 패를 하면서 그 마무리 짓는 솜씨가 일품입니다. 거의 해설자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딱 지키고 그쵸 지금 여기 놓고 이 백도 지금 위험하니까 이 공격을 하는데 또 패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 패감이 여기 많아서 야 이거 괜히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다 받아주고도 충분히 되네요. 놓고 다 받아줍니다. 여기 끊고 놓으니까 따고 놓으니까 입고 따니까 여기 입고 치받으니까 입 따고 끊으니까 따고 또 최대로 버티죠. 단수 치니까 따고 이때 이걸 단수 쳐버리니까 뭐 더 이상 해볼 데가 없죠. 놓고 따고 단수 치고 이걸 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도 따고 진행이 많이 됐네요. 입구자 놓고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돌을 던진 것 같네요. 여기서는 이제 이미 끝났습니다. 오늘 요 두 군데에서 뭐 오늘 바둑은 뭐 완승이라 그러죠. 한 번도 역전당하지 않고 꾸준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겼습니다. 자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여러분들 2007년도에 목진석 9단이 93승을 했는데요 김은지 5단이 오늘로 허소연 이 대국을 이김으로써 94승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틀 뒤에 오유진 9단하고 대국이 있는데 그거 이기면 이제 95승이 되고요. 하여튼 최다 대국 최다승을 이룩한 올 12월 28일입니다 김은지 5단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1월 3일날 4일날 5일날 스미레하고 일본의 스미레하고 3번기가 있습니다. 그 대국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